월포 매직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네. 같이 지금 유튜브를 좀 찍으면서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 좀 와서 볼 쳐보시니까 좀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네. 길어요. 아 길어. 그리고 맞아 길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네. 언듈레이션도 지금 페어웨이 네, 너무 네, 네. 네. 전체적인 듀스고 네. 트러블샷 연습하기에 최고의 골프장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좀 돌아가기 아쉽지 않아요? 너무 가기 싶습니다. 너무. 네. 또 올게요. 아 네. See you. 프로가 네. 운전해 주니까 어때요? 내가 이런 접대를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화이팅. 네. 자 여러분 지금 날씨 보이시나요? 네, 매일이 다른 무인해. 야, 정말 날씨가 매일매일 새롭고 또 하늘이 매일매일 달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4주째 계속 지금 캠프를 진행하고 있지만 질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또 회원님들과 제가 또 라운드를 즐겁게 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께서 유튜브도 같이 찍으면서 하시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골프 캠프의 또 일상 브이로그로 해서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나이스 어프로치! 네, 또 건프로가 그린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린에만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쳐주시면 좋아요. 아, 네, 아침부터 그린에 물을 엄청 뿌려주고 계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무인의 골프장은 코스 관리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더운 나라에서는 꾸준하게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잔디가 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엄청 뿌려줘야 되는데 네, 아침부터 사정없이 또 네, 그린에 물을 주고 계시네요. 오케이. 자 이제 드라이버 기가 막히게 날라왔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300m를 쳤었는데 오늘도 한 356 정도 나온 것 같고 지금 60m 정도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0m를 네 56도로 하프까지 뺀 상태에서 치고 나서 네 손을 가슴까지 들어주는 그런 샷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쳐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좋네요. 집중도가 좋아요.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파. 아유 괜찮아요. 끝. 자 이제 12번 홀 티샷 하는데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지금 막 잔디를 깎고 계세요. 막 윙윙 소리 들리죠. 근데 뭐 저런 것도 신경 써서 막 뭐 꺼주세요 꺼주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샷에 집중하면 저런 소리도 사실 들리지가 않아요. 집중을 해서 한번 쳐볼게요. 오우 샷. 자, 제 생각은요 지금 샷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러면 샷이 급할 때는요 몸한테 신호를 한번 줄 건데요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세요. 어드레스 잡자마자 지금 사실 백스윙 올라가시잖아요. 하지 말고 딱 어드레스 딱 잡고요 하나 둘 셋 백. 그렇죠.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좀 세주세요. 그렇게 되면 샷에 좀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더 연습을 해보세요. 두껍게 치는데 대신에 땅에 끊기지 않게 더 지금 얇아요. 더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팍.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굳이 체를 높이지 말고 스퀘어로. 그렇죠.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자 여러분 요 쇼퍼트 이거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 퍼터인데요 이거는 핀을 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기울여졌을 때 튕겨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핀을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쇼퍼트는 여러분 리듬을요 일반적인 스트로크가 약간 보통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빨라야 돼요. 라이를 거의 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네 여기서 조금 빠르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쇼퍼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볼을 치다 보면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레슨에서 뭐 볼이 안 맞는다. 뭐, 아니면 뭐, 백돌이랑 백순이랑 쳐서 볼이 안 맞는다. 다 핑계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잘 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잘 쳐야 돼요. 프로들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볼이 안 맞아요. 그리고 항상 칠 때는 신중하게. 네. 좋아요.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3초. 들어와서 준비가 되면,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피니쉬를 좀 오래 잡을게요. 네, 나이스 온. 네, 파3인데 제가 약간 그린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떨어뜨려서 홀로 굴리던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항상 어프로치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랜딩 포인트를 봐야지 핀을 보면 넘어가요. 그래서 랜딩 포인트를 보고 손목 꺾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잡고 몸에 회전도 주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툭 밀어줄 거예요. 조금만 더 짧게 잡고 쳐볼게요. 아, 좀 더 왼쪽 봤어야 되네. 그래도 괜찮아요. 피니쉬를 딱 잡고 있어요. 백해서 스윙 잡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잡아요. 잡아요. 오, 굿샷. 오이. 오, 굿샷. 와, 여러분, 드라이버가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가 78, 16번 파4인데 이 도그렉으로 굉장히 크게 휘는 홀이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드라이버가 지금 한 310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야마하로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바꾸고 나서 한 10에서 15m 더 좋아진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제거리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7번 아이언을 제가 지금 170m를 보고 치거든요. 자, 지금은 제가 한 104m 정도 남았는데 56도로 한번, 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베트남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캐디분들조차도 에티켓을 굉장히 잘 지켜줍니다. 지금 우리 그 게스트들이 벙커를 치고 나오면 지금 보시죠? 아주 완벽하게 벙커 정리를 해줘서 다운 플레이어가 치는데 정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벙커 정리 하나도 안 하고 나오는데, 사실 외국 나가면 모든 분들이 벙커 정리를 다 치고 나서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 골프장에서도,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한 4m짜리 지금 버디펏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는 이유는 이 중간에서 봐야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사실 전 반대편에서 보기보다는 이 정면에서, 아니 후면에서 사실 저는 보고 끝내거든요. 왜냐면 저는 반대쪽에서 보면 약간 혼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라인 것 같거든요. 내리막에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이제 제가 파3에 왔습니다. 몇 미터가 남았냐면요, 와, 진짜 파3가 너무 길어. 지금 무인의 시링크가요, 진짜 파3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파3를 제가 치다 보면은, 와, 기본적으로 6번 이상을 계속 잡아요. 근데 지금 약간 뒷바람이 불고 있어서 190이 남았는데 7번 아이언을 잡았지만, 네, 제가 6번을 잡아볼게요. 바람이 지금 약간, 네,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이지만 한 클럽 더 잡고 6번 아이언으로 약간, 아, 그리고 이 홀이요, 거의 항아리 홀이에요. 가운데가 약간, 예, 내리막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서 잘 떨어뜨리면 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일명 깔때기 홀이죠. 깔때기 홀로 제가 한번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깔때기 홀, 깔때기 홀 지금 보이죠? 야, 울퉁불퉁. 이 밑에가 깔때기예요. 사실 저 지금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볼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오르막에, 네, 여기 엄청난 내리막이 있고, 네, 심각한 상황이죠. 홀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 눈의 시링크 같은 경우는요, 와, 뭐라고 할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홀에서든지 그냥 난 그린을 잘 올렸다 해도 와보면 그린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네, 재밌게 칠 수 있는 홀이고, 또 레슨 하면서도 여러 트러블 라이와 그리고 또 그린에서도 그린 스피드 내리막 오르막 느린 거 빠른 거 그리고 이제 라이가 어떻게 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레슨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제가 좋은 곳에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잘 한번 태워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와 근데 어렵다.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그래도 뭐, 네. 전 할 수 있어요. 오르막까지만 잘 태워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죠. 됐어. 오케이. 네, 이 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시면 하늘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볼까요? 코스가 네,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진 네, 그런 홀이고. 자, 무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와인팜도 있습니다. 네, 무인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러분, 요 홀 아시죠? 7번 홀. 네, 바다가 보이는 티박스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리고 오늘은 또 구름이 또 해를 가려서 아주 좋아요. 바다와도 가까워서 그런지 바람이 안 분 날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일정한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언제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8번 홀.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뷰가요, 그 카메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습하지 않은 바람이라서 네, 이 홀에 오면 이 맞바람 때문에 공은 어떻게 쳐야 되지? 이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시원해서.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사실 가까이 보면은 서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이색적인 네, 골프장에서 이렇게 볼을 친다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팔만 뻗어줘요, 팔만. 툭.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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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 아유. 누구예요, 선생님이? 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홀이네요. 아. 4주차 골프 매직 TV 골프 캠프. 네. 또 제가 이제 그 볼을 이제 치면서 레슨을 할 때 같이 치면서 레슨을 해도 되는 팀은 같이 치고요. 또 그냥 레슨만 해드려야 되는 팀은 또 레슨만 해드리는데, 이번 팀은 또 네, 골프들을 워낙 잘 치셔서 같이 제가 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골 세컨샷. 제가 살짝 왼쪽에 왔는데, 뭐 괜찮습니다. 치는데도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 약간 맞바람성 지금 옆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0 정도 남았을 때 지금 한 클럽 더 봐서 지금 제가 지금 피칭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피칭을 한번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 여러분. 자, 기분이 좋네요. 항상 또 손님들 같은 경우는 끝날 때 약간 뭔가 아쉬움이 또 있고, 그죠? 그래도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저도 네, 기분이 좋고,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또 밖에서 실력을 또 가다듬고 또 한국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골 끝나고 나서 인사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골, 마지막 퍼터 한번 해볼게요. 네. 나이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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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내년에 또 옵니까? 좋습니다. 내년에 봬요. 네, 여러분 이렇게 4주차 캠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4주차 캠프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 분명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모습만 그리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또 돌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3주가 더 지금 캠프가 남았는데, 오시는 분들 제가 이 4주차까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파이팅 넘치게, 또 골프 실력이 임프루밍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고 네, 서포트 해드려서 오시는 분들도 좋은 기억으로 한국으로 가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는 또 무인회에서 또 골프 이후에 또 힐링할 수 있는, 관광도 할 수 있는 곳들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